やっと終わった。여기 오늘도 야근을 조직이 하고 드디어 퇴근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. 피곤에 찌든 이 남자가 오늘의 주인공 나카노. 결국 막차를 타버리고 밥 먹을 때도 놓쳐서 집에 돌아가면 컵라면을 먹을 생각에 너무 우울해져 버리는데요. 그 혹시 진라면 수라만 먹는 건 아니지? 비틀비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카노도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간 조만간 쓰러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완전 소주가 마려워지는데요.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한 집. 그런데 집 문을 열기 전 뭔가 이상합니다. 집 안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고 불까지 켜져 있었던 것인데요. 이게 무슨 일이죠? 帰りなのじゃ。遅くまでお仕事お疲れ様じゃ。 저기 누구세요? 나카노는 당연히 집을 착각한 줄 알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데 어우 여우 코스프레를 하고 밥을 차려주는 건 신혼집에서도 하기 힘들 텐데 아주 주책 맞지요? 어라 근데 잘 보니까 나카노의 집인 303호가 맞습니다. 명패에 이름까지 적혀있으니 집을 착각한 건 아니었는데요. 그러면 저 안에 코스프레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. 나카노는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집 문을 다시 열어보는데 帰りなのじゃ 遅くまでお仕事お疲れ様じゃ。 아니 그 여우는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.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드디어 죽을 때가 된 건가 싶은 우리의 나카노. 그래도 집에 안 들어갈 순 없으니까 다시 집 문을 열어보는데요. 거기에는 밥을 만들고 기다렸다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꽤나 고퀄리티의 코스프레를 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. 이거 누가 보면은 이거 주계에서 코스프레 시켰다고 오해받기 딱 좋았는데요. 여자애가 음침한 직장인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이상했기 때문에 나카노는 일단 이 여자아이를 문 밖에 두고 문을 닫아버립니다. 그러자 사사도네요. 저기 뭐하세요? 여자아이는 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데요. 나카노가 놀라든지 말든지 개시장 마이웨이로 밥이나 처먹으라는 우리의 여우씨. 나카노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는지 자기 집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보는데요. 그치 일하고 와서 힘든데 집에 꼬맹이가 밥 먹으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? 마구코를 꼬매테 츠쿠타노 자가 시카타가 나이노 스테르토스르카노. 화를 내는 나카노를 보고 여우는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만든 국을 버린다고 하는데요. 그걸 본 나카노는 마지못해 그냥 먹겠다고 말을 합니다. 그래 음식은 죄가 없잖아. 다키타데자. 이 여우가 준비한 요리는 꽤나 본격적이었는데요. 밥은 뜨뜻하고 조림도 달달하고 진하면서 맛있고 마치 할머니의 손맛을 느끼는 것 같은 나카노. 맛있게 잘 먹는 나카노를 보고 여우도 식사를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. 옴뇸뇸 아주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는데요. 나카노는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있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이 그리운 감각을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거냐면서 이 식사 시간을 통해 오늘 쌓였던 필요가 다 풀려버립니다. 이쯤에서 여우는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. 와라와노 나와 센코 800년의 토키를 이키르 카미노 츠카이 신시노 키츠네자. 네 갑자기 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우리의 센코씨. 800년에 산 신사의 여우라고 하는데요. 말을 들어보니 나카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인간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. 역시 인간은 재밌어. 본격 센코의 집밥 프로젝트 오늘 짧게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도우미 여우 센코씨입니다. 도우미 여우 센코씨는 나카노가 일 때문에 피곤에 찌들어 있을 때 센코씨가 마사지나 오지게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피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저도 보면서 너무나도 힐링을 해버렸던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도 집에서 보고 햇빛도 많이 못 봐서 비타민이 부족한데 이게 몸이 항상 피곤한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럴 때 이 센코씨 한번 싹 봐주면 진짜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.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C파트에서는 슈퍼 센코타임이라고 해서 진짜 1인칭으로 진행되는 보너스 느낌의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. 이게 또 그렇게 달 달합니다. 아레, 와라와모 다이스키나 호지자자. 이 향이가 시테 오이시. 그래와 요카타노자. 아, 좀 씹떡 같긴 하지만 귀엽쥬? 씹떡 같으면 어떻습니까? 우리는 자랑스러운 씹떡 아니겠습니까? 아무튼 이렇게 힐링이란 힐링은 다 해버리는 애니메이션이니 요즘 신신의 안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, 힐링 애니메이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우미 여우 센코씨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.